다크로스의 검이다. 업무 안 뜨면 멸망 아닐까. 등지 못 잃어. 대신도 하나 줘. 에리트 일로와. 약대 잘못해서 안했어. 잘못해서 안했어. 이거는 능지 쓰는게 맞겠지. 무력화는 두턴이니까 안뜨면 어떡해. 안뜨면 계속 없는거지. 와우 30. 루탁 대중시계 연금 폭주 칼질 연금. 와우 아 가자. 아씨 왜 이렇게 센 거야. 아니 그래 칼로 찌르면 이 정도 데미지는 들어가야지. 당연히 칼 맞으면 아프지. 아 살려줘. 우리가 하나도 안 뜨냐. 딱대 엘리트 딱대. 오 잠깐만 깨울 뻔. 너무 세서. 뭐라 아니 뭐 맞춰야? 환살 공포까지 다 맞췄다. 진짜 단도를 위한 시드네. 마무리까지? 이거 사일런트 분열. 아니 사일런트란다. 슬라임 분열 안 시키기 가능? 대중식에 있어서 될 것 같은데. 이거 분열 안 하는 각이다 이거. 관찰은 다음 턴 안 갈 것 같아서 방어하기 좀 그러네. 슬램 딱대 물음표 띄우는 거 봐. 아 이거 포션 안 먹어도 잡겠다.
아니 단도 하나에 24들이야. 블라인 피 300이었어도 잡았겠는데. 방폭? 방폭 좋을 듯. 뭔가 쉽네 이거. 오이? 예, 잔상. 와, 귀찌삐 두 개까지 챙겨주네. 홍맨을 일단 필요 없고 반상 이집비 반사 개도면은 신난다. 옆에 엘리트 네 마리 가자. 1강 나오나? 8 7 나오네.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닐까? 맨반지 없어서 배신 넣기는 좀 그렇고. 고개반사는 하자. 아니 사일런트 이게 사일런트? 고마워요 오리알콘. 이게 강화되면 쓴 강화해줘. 일반 몹 잡아서 아니 엘리트 잡아서 이기 카드 잔상 파밍해야겠다. 파밍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긴 해. 와 겁나 쎄. 정밀? 정밀밀님 강화돼 있었으면 썼을 것 같은데. 강화돼 있으면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원래 표창 있으면은 딱히. 아니 오질라게 쓰네. 오임? 방폭 빠진 거 아쉽다. 아 죽었다.
뭔가 아쉽다. 이 아쉬움은 뭘까? 연마판? 장난해? 나는 이겁하게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는다. 연막탄은 쟤네들이 써야지. 알고 싶으면. 애초에 단도가 4딜인 게 말도 안 돼서. 와! 급나세. 난도 총보다 세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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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대님. 니킥. 엔. 궤도 강화하고 방폭 개좋아졌는데? 자기 카드가 돼버린 강폭. 쓰레기 이벤트. 쓰레기 이벤트도 막을 수 없는 사일런트. 100. 반살. 꺼져. 공매벤. 아씨. 수직가 어디 갔어? 어, 찬상. 눈비. 까비. 눈비 까비. 뭐야 엘리트 더 줘. 아이 달팽이야 또. 눈치 없는 놈. 엘리트 들어가자. 레벌떡. 뭐? 안 도라고? 응다다. 어, 지옥불모. 영혼방패. 그런 허접한 카드를 왜 쓰는 거지? 방폭 하나면 공격 방어.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데? 그죠. 완벽 그 자체. 아. 빵캠. 어.
오션 쓸걸. 루비는 알 필요가 없지. 어쩜? 휴. 고개 반사. 나일이 들어가.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하다. 앗! 땅설곤. 벤촉 어디 없나? 벤촉 줘. 쓰레기 이벤트. 옵션을 어떻게 가져가지? 안상하려콘. 볼 때리네. 네. 느순. 아니, 반살 왜 썼어? 오. 내가 화상을 안 넣네. 옵션 벨트 뜬 건 좋은데. 이거 좀 아쉬운데. 큰일 날 수도 있겠다. 아니면 이미 큰일이 난 게 아닐까? 복도 포션. 뭐야?
셋. 일 센다. 하긴 퍼펙트 하는 게 이상한 거고. 퍼펙트. 보통은 퍼펙트를 못 하는 게 정상이지. 정밀불 아니 플러스 아니면 안 집을라 그랬는데 플러스는 못 참아. 두비어캠 일단은 붕대다. 붕대밖에 없다 일단. 87인데 뭐야 이게 단도야 몽둥이질이야. 어째 시작부터 막고 시작하네. 일봐 달팽이 납작해짐. 힘은 0으로 맞췄는데 내가 방어도를 못 올리는데. 아 뭐야. 아이 됐다 잡았으면 됐지. 100단도 50이든 아 제발. 개 무섭다 진짜. 공포 그 자체. 한 번에 잡을 수 있다. 유치비 나와주면 힘 깎인 채로 2페이지 갈 수 있는데 한 살 없어서 못 잡네 이거. 자지. 아 형상 또 못 썼어. 형상이라도 쓰게 줘.
나이스. 이 뒤졌다. 아, 150딜 받고 가.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겠는데. 나 죽어. 유령이랑 저거 위장크림 아닌가? 그냥 제거할까? 제거가 낫겠다. 두비는 어차피 저거 계산된 도박이 빨리 잡혀야 수비가 되니까. 근데 일단 반지 유령 나왔으면은 반대. 아, 몇 딜이야? 13 잠깐만. 대충 잡을 수 있는. 아하! 에임 이슈. 손이 미끄러졌네. 에, 미친 피지컬 게임. 아, 개쎄네. 방패 터지는 거 봐라. 연금 못 쓴 거 아쉽다. 미라손 좋고. 이거는 유령을 먹고 잔상의 형상까지 써야겠다. 어차피 잔상 두 개라서. 아, 약화 걸어놔도 상관없고. 아이, 이러면은 공업 버려야 되잖아. 아우, 딜 세다. 작업도구가 방어도 챙겨준다. 아, 딜 봐. 고마워. 됐네. 딜 왜 이렇게 센? 얘를 60 줍니다. 공어 돌리는 사일런트.
난도들도 63. 1번 배팅도 63. 62로 내려갔다. 1코 103, 189 딜 쓰냐? 환살 다음 턴이랑 다다음 턴. 이런 식으로 중첩돼요. 중대 690방어. 턴마다 10방어를 주는 잔유물. 표본특. 표본 진짜 희귀유물의 수치다. 차라리 석재 달력이 낫다.